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회에 기업 로비스트들이 진을 칩니다. 그 의원 보좌관을 만나든가 의원을 만나서 우리 총수들을 빼달라고 이번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로비를 하는 진풍경이 일어나지고 있습니다. 매년 국회, 정기 국회가 되면 일어나지는 현상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란 말 그대로 국가의 시책, 다시 말해서 정부나 지자체, 국가투자기관, 정부 출연기관 이러한 곳에 감시라는 의회가 감시를 하는 걸 국정감사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제헌국회 때는 있었지만 4공화국 때 없어졌다가 6공화국, 다시 말해서 노태우 정부 때부터 부활된 의회가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는, 어쩌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이 꽃이라고 할수 있는 게 국정감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감사가 언제부터인가 정부 시책에 대한, 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보다 기업인, 특히 재벌 총수에 대한 감사로 변질되어 가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본격적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마 17대 국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17대 국회에 연평균 52명이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이 불려갔고요. 그리고 18대 때 77명, 그리고 19대 때 124명, 지금 현 국회인 20대 들어서는 1년에 152명이 불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명 넘는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불려가거나 참고인으로 가서 증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는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가장 튈수 있는, 어쩌면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10분 활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명 국회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의제를 갖고, 그리고 기업인을 호통치거나 아니면 정부 시책에 대해서 질타를 했을 때 스타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해서 다시 내년 다음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10분 활용합니다. 그런데 왜 기업인들을 이렇게 많이 불려내느냐 하면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 기업인을 활용해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민원을, 지역구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어쩌면 예전엔 그랬으면 뒷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재벌 총수를 국감 증인에서 빼주는 조건으로 자기가 뭔가를 뒤에서 딜을 할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히 의회에서 기업인들을 국정감사장에 많이 불러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도 한몇년 전, 다시 말해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어쩌면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 총수 9명이 국회에 불려 들어간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만 당시에 병석에 누워 있기 때문에 못 가서 그 대신에 이건희 회장이 아들인 이재용 부장이 갔고, 정몽구 회장, 구봉 회장 모든 내로라는 총수들이 다 불려갔습니다. 그때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 국회의원이 재벌 총수들한테 이걸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촛불 시위에 가본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시오. 그때 아무도 안 들었을 때 지탄을 하는 의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재벌 전경련을 해체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손들으시오. 그리고 손 내리시오. 생중계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그 후에 제가 만나는 외신 기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이 학생들을 가지고 손 들으라 내리라고 하는 진풍경이었다. 이거는 해외 토픽감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재벌 총수들을, 어쩌면 한국 재벌 총수들은 세계적인 CEO인데 세계적인 CEO를 불려서 국회 젊은 국회의원들이 손 들으라 내리라 하는 그것을 보고 이것은 한국만 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정서다라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젠 돌아가셨지만 구본무 회장이 상당히 일갈한 게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그럼 다음 정권에도 돈을 줄 것이냐, 정부가 돈 달라고 하면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구본무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입법으로 돈을 안 주게끔 입법으로 막아주시오. 정권에서 돈을 달라는데 힘 있는 사람이 돈을 달라는데 어떻게 기업인들이 안 줄 수 있어. 이러한 얘기를 해서 나름 기업인들이 입장을 대변한 구본무 회장다운 그러한 그 배짱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도 예전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러나 저 정부 특히 여당 쪽에서 올해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하자 하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무턱대고 재벌 총수들을 국감에 불러들이는 증인으로 그 채택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론 그 여야 협상 과정에서 총수들은 많이 배제되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그러한 총수보다도 전문 경영인이나 공장장 같은 실무자들을 국감장의 증인으로 채택해서 지난해보다도 작은 한 100여 명 안팎 정도로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한 것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조금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쩌면 이번 국감장에서 실무 국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국가 경영, 정부가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 시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나 지자체 정부 출연기관, 농축수협, 국가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잘 국가 시책이 먹혀 들어가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러한 데 대한 비판을 하고 감시를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게 국정감사입니다. 아무 국가 시책과 관계없는 또 내지는 큰 문제가 없는 기업인들을 불러서 호통을 치고 흔히 얘기하는 호통국감이라든가 아니면 국감 증언에 불려서 2시간 동안 아무 질의도 없이 그냥 앉았다 가게 하든가 아니면 호통만 치고 답변기를 주지 않는 이러한 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인 실무적인 국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감이 되어졌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국감은 국회의원들이 튀는 그리고 자기 인지도를 올리는 활용이 장으로 그런 장으로 활용했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1988년 오공청문회 시절에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감장에서 어쩌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한테 호통을 치는 일이 있음으로써 국감 스타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국회의원들이 회장님 하면서 아부떨기에 바빴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초선 의원이지만 정주영 회장 같은 그 괴사성 같은 재벌 총수들한테 기죽지 않고 할 얘기를 하고 따질 건 따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본받아서 나도 제2 노무현을 꿈꾸는 이러한 호통 국회의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호통 국회, 호통 국감보다도 대안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잘못되는지 정확하게 짚어내는 그야말로 국정감사가 되어지는 국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 이맘때 국회의원들 앞에서 국회의원회관에서 많은 기업인들이 우리 총수, 우리 CEO는 제발 국감에서 빼주시오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지 않는 이러한 국감이 계속해서 열렸으면 하는 게 우리 어쩌면 온 국민이 바람이고 어쩌면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화되어지는 나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